41, 42번을 봅시다.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마이크부터 나오네. 마이크가 매일 로스트, 잃었대. 시야를. 시력을 3살 무렵에, 3살 때 시력을 잃었고요. Because, 부사절이죠. 어디까지? 그렇지? 여기까지. 그래서 his other senses is compensated가 주어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compensated 동사는 보충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동사로 여기선 쓰였고요. 뭐함으로써 growing stronger에서 더 강해지는 것을 통해서 더 강해짐으로써. 근데 뭐가 더 강해진 거야? 감각들이 강해지고 거겠죠. 강해지면서 뭔가 보충이 되었대. 이 시야가 없는, 시력이 없는 것이 보충이 됐다라는 거죠. Because 절도 해석해 볼게. He had spent에서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항상 과거보다 이전 시제에 쓰죠. The majority of his life. 이 자기의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대요. 보통 spend는 spend, 시간, ing 형태 나오죠. 그래서 여기 ing 시제 나왔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뭐 하는 데 보냈냐? adapting 하는 데, 적응하는 데 보냈대. 적응하다. 그래서 adjust 이런 단어들로 바꿔 쓸수 있죠. 근데 뭐해? 이 to는 전치사 to야. 그래서 뒤에 ing 형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lind, 장님인,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적용을 했는데, 그리고 입은 cultivating. 지금 보면은 여기 또 ing 나와 있죠? 뭐하고 병렬이야? 여기 1번, 여기 2번. 그 다음에 cultivating은 쌓는 거죠. skin care career in this state. 그래서 이 state, 이때 이 상태에서 스킨 경력을 쌓는데도 보냈대. 보냈대. 이거 뭐 스키도 탔나 봐.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래서 다른 감각들이 그만큼 더 강하게, 그 감각들이 더 강하게 보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요? When his sight was, 그의 시력이 restored, 회복이 되었을 때. 근데 40대에 수술을 통해서 시력이 회복이 되었대. 그래서 여기 수동으로 나왔죠? 회복이 되었을 때 그의 entire perception of reality, 전체의 인식이죠. 현실에 대한 전체의 인식이 was disrupted. 여기도 수동으로 나왔죠. 방해를 받았대. 이 disrupted도 뭐하고 같은 말이야? interrupt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방해를 받았대. 어? 시력이 보이는데 왜 방해가 받았을까? Instead of는 뭐뭐 대신해죠? Being thrilled that he could see now. That 이야. 얘도 명사의 접속사 대시예요. 그가 볼수 있다. 라는 이 being thrilled, 이 감격 대신에 뭔가 정말 기분 좋고 감격하고 스릴이 넘치는 것 대신에 Instead of까지 여기까지 끝나고요. 보면은 다시 괄호 묶어볼게요. 여기 대절, 그 다음에 instead of 전면구 괄호 묶고요. 다시 한번 부사절 괄호 묶을게요. As it is expected,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뭐뭐처럼,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뭔가 감격하는 것 대신에 그의 뇌는요, was so overloaded. 여기서 중요한 거는 overloaded 했다라는 거야.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대도 나와 있죠. 쏘는 용법이야. 새로운 비주얼 스티뮬리, 새로운 어떤 그 시각적 자극으로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that the world became a frightening.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그 다음에 overwhelming 나와 있죠. 압도적인 그러한 장소가 돼버린 거죠. 여기 우선 쏘댕 용법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나오는 that은 다른 걸로 바꿔 쓸수 있는 게 없어서 that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력이 돌아온 상태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보였다? 과부하고, 그다음 자극이 너무 많으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두렵고 압도적인 장소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after he'd learned, 그가 배웠대. To know his family through touch and smell. 그는 항상 그의 가족을 이렇게 알았어. 아는 것을 배웠어. 뭘 통해서요? 터치하고 스멜을 통해서.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는 것으로 그의 가족을 아는 것을 배운 그 후에, he found that. 그는 대디아를 알았습니다. 명사의 접속사 되시겠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He couldn't recognize his children with his eyes. 그는 눈으로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죠. 그죠? 그리고 this left him fuzzled. 오형식이야.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수동의 형태로 지금 나와 있어서 PP 형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자신의 눈으로는 아이들을 볼수 없다는 것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남겨둔 거죠. 그래서 이 puzzled라는 단어가 뭐하고 같은 거야? Confused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눈이 보이기 전까지는 시각이 아닌 어떤 후각이나 이 촉각으로 아이들을 알아냈단 말이야. 아이들을 이렇게 만지면서 우리 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모르겠죠. 시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시각이 돌아온 이후에 사실 우리 아이들이 눈앞에 있어도 아이들을 내가 못 알아봐. 내 아이지만 아이를 내가 못 알아보는 거에 굉장히 혼란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스키 탔다고 했잖아. 이 스키도 뭐가 됐다? became a lot harder. 더 어려워진 거죠. As 뭐 하면서 he struggled to adapt 뭐 하면서 적응하려고 애쓰면서 이런 비주얼 스티뮬레이션이 갑자기 생겨나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수술을 통해서 이 시각이 생겨났고 그것을 좀 적응하려고 힘쓰면서 훨씬 더 어려워졌대.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혼란은 왜 생겼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His brain hadn't yet learned to see. 그의 뇌는 아직 뭐 하지 않았어? 보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눈과 내가 서로 협응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어.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으로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Though, 모임에도 불구하고, he often tend to assume. 그는 가정하곤 했죠. 가정하는 경향이 있었죠. 우리의 그 눈의 기능이 as 비디오 카메라와 같구나. 근데 여기 보면은 우선은 명사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대절일까? 그렇지, 쭉 갑니다. 여기까지 대절이야. 그리고 나서 대절의 주어, 여기가 자동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떤 기능을 하냐? 비디오 카메라 같은 기능을 하는데, which, 다시 한번 주격 관계 대명사 나와있죠? Relay information to our brain. Relay니까 뭐 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죠. 사실 눈이라는 것은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 정도 하는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기능을 한대. 라고 우리는 뭐였지?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한 거죠. 우린 그렇게 생각했어. 아, 눈은 그냥 정보 전달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Advance in Neuroscientific Research에서 이러한 신경과학 연구의 발전은 have proven that, that 이하를 증명했습니다. 뭐다? This is actually not the case.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이 디스가 의미하는 게 뭐다? 눈이 우리의 뇌에 정보를 전달하는 비디오 카메라 같은 기능을 한다라는 거. 앞에 우리가 가정하는 거죠. 가정하는 내용.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대신에
사이트는요. is a collaborative effort 대비 이 부분도 중요. 협력적인 노력이라는 거죠. 누구 사이에요? 바로 네, 우리의 눈과 뇌 사이에 아주 협력적인 노력을 하는 거고요. The way 우리가 뭐 하는 방식이야? Visual reality 이렇게 시각적인 현실을 처리하는 방식은요. Depend on 해서 달려 있습니다. 방식인데 이러한 이 두 개가 커뮤니케이트하는 그 방식과 달려 있습니다. 다 관계부사가 how가 같이 못 쓰여서 나오는 부분이죠.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시각은 우리 눈과 뇌 이 두 개의 협력적인 노력을 하는 곳이고 우리가 시각적 현실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소통하는 방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이야 누구야? 그렇지 우리의 뇌와 우리의 그 눈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식이죠. 현실에 대한 인식도 altered 뭐한다? 그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만약에 눈이 안 보여 의사소통이 방해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식은 그에 따라 바뀐다. 다른 감각으로 눈이 아니라 다른 감각으로 이제 현실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because other areas of May's brain had adopted 주어 그러니까 얘는 원래 눈이 안 보였잖아. 그러니까 이 May의 뇌의 다른 부분이 had adopted 이미 잘 적응을 했어. 그쵸? 잘 적응을 했고요. 여긴 지금 과거 완료가 쓰였죠. 과거 완료. To process information primarily through his other senses 에서 다른 감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잘 적응을 했었기 때문에 무슨 과정이야? Learning how to see was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를 배우는 과정이요. was more difficult 조금 어려웠을 거야. 뭐보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보는 방법 배우는 게 좀 더 어려웠겠구나. 그래서 제목부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목은 Your Sense of Reality 현실의 감각은요 is determined 결정됩니다. 뭐에 의해서 by your brain's interpretation of sensory data 원문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각의 데이터에 뇌의 해석에 의해서 너의 현실의 감각이 결정된다 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그 다음에 6번 9번 이렇게 순서 괜찮을 것 같고요. 문장 삽입은 9번이나 3번에 문장 삽입 문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연결사 문제 however instead 있죠. 그 다음에 빈칸은 두 군데 체크했어요. 7번하고 9번 부분 빈칸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ompensated 이런 어휘들 좋죠. 그 다음 disrupted 이런 어휘들 체크해 주시고 과거화가 걸린 압도적인 체크해 주시고 puzzled 그 다음에 visual 이런 단어들 좋습니다. 릴레이 전달하다 그 다음에 disrupted altered accordingly 그래서 이런 어휘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도 다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용 정리해 봅시다. 잃은 시력을 다른 감각의 보충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적응했던 눈이 안 보이신 분이 있었죠. 근데 수술을 했어. 그랬더니 눈이 보여. 근데 회복하고 나서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혼란을 겪었죠. 눈이 뇌 정보를 전달하는 비디오 카메라 기능을 한다라는 우리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야. 시각적 현실은 눈과 뇌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둘 사이의 소통의 결과로 우리의 시각, 현실을 보게 된다. 근데 만약에 눈과 뇌 사이의 소통이 방해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감각을 통한 정보 처리에 어려움을 겪겠죠. 그리고 눈을 통한 정보 처리도 어렵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